지난 이야기. 벨 웨더에게 속아 넘어간 크라켄은 피코와 함께 카이온에게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카이온,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카이온,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널 강제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어. 강제로? 무슨 소리라는 거야 피코. 크라켄 정신 차려. 벨 웨더가 아빠랑 나를 이용해서 메카니멀 세계를 파괴시키려고 했었잖아. 저게 무슨 소리야. 메카니멀 세계를 파괴시킨다니. 메, 알지도 못하는 넌 조용히 해 메. 메카니멀은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메. 메카니멀로 인해 우리 동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어졌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했다고? 그래, 기억을 잃었다고 했지. 벨 웨더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고. 저 녀석이 메. 특히 너희의 메카니멀 에너지를 나에게 흡수시키려고 해서 피코 너는 산으로, 크라켄 너는 바다로 도망갔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벨 웨더의 편에 서다니. 여전히 벨 웨더 소나기에 있는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하냐고. 카이온. 크라켄, 갑자기 왜 이래? 메, 저리 비켜. 크라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메. 메카니멀만 없어진다면 다 없애버리겠음 메. 크라켄,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벨 웨더한테 잡힐 수는 없어. 야! 벨 웨더. 크라켄 메, 친정해. 우린 친구잖아 메. 벨 웨더,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이제 모두 다 기억한다고.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지 메. 그래도 넌 나의 메카니멀 메. 자, 배틀이라. 카이온을 이겨라 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좋다, 나도 싸우지. 카이온, 괜찮겠어? 보로로, 무조건 이겨야 해. 미네와 내가 도울게. 좋아, 가보자. 세럼 메카즈. 세럼 메카즈. 먼저 미리네의 점수 블랙 속성 10점, 그리고 카이온의 점수 레드 속성 50점, 60점이야. 그렇다면 우리 피코는 블랙 속성 60점, 그리고 크라켄도 10점이잖아. 이 동점이라니. 그럼 두 번째 메카니멀 고! 니네의 점수 블랙 속성 30점, 크라켄의 점수 50점, 80점이야. 그리고 피코의 점수 60점에 20점 동점이구나. 메, 무슨 불안이 아쉽군. 다시 찾아오마 메. 같이 가! 양! 아, 아쉽다. 이기면 피코랑 크라켄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카이온, 도대체 벨웨더는 어떻게 메카니멀을 없앤다는 거야? 모든 메카니멀을 수집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나와 아빠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 메카니멀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난 못해. 어떻게 내 손으로 친구들을 파괴할 수가 있겠어. 맞아, 누가 나보고 내 친구들을 없애라고 하면 너와 똑같은 생각이 들 거야. 내가 좀 더 잘 싸웠더라면 크라켄과 피코를 데리고 왔을 텐데. 에이, 카이온! 카이온! 어디 가는 거야? 뽀로로, 카이온이 혼자 있고 싶은가 봐. 기다려줘. 알았어. 네, 크라켄, 아무리 너가 발버둥 쳐도 넌 절대 나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메. 오늘도 봤겠지. 너가 나의 메카니멀인 이상 카이온과 계속 싸워야 한다고 메. 벨 웨더. 그러니 잘 생각해라 메. 갑자기 왜 기억을 찾아가지고 메. 아주 골치 아프게 되었구나 메.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 빨간 얼굴은 아직 쓸모가 있으니 조금만 더 데리고 있어야겠는데 매. 피코를 뺏어야겠어 매. 뭘 어떻게 하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휴, 대왕님, 저 양 참 건방지군요. 에이, 저 못됐냐. 크라켄을 뺏어가는 것도 모자라다 무시하더니.
다시 크라켄을 빼앗아 오는 게 어떠신지요? 당연히 빼앗아 와야지. 가만두지 않겠다. 아빠 미안해요. 피코도 크라켄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요? 크랑크랑 카이온 크랑 크롱, 스핑크스, 그리폰, 여기는 왜 왔어? 카이온, 왜 그러고 있어?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메카니몰이야. 너희는 친구를 잃어본 적이 없어서 이해 못해. 우리는 안 그랬는 줄 알아? 스핑크스가 크롱 구한다고 뛰어들었다가 망가져서 합체도 못할 뻔했다고. 정말? 그러다가 그리폰이 도와줘서 고쳐지긴 했지만 정말 힘들었어. 크랑 크랑 카이온,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보자 크랑. 다시 돌아가자 크랑. 알겠어, 너희 말이 맞아. 에이, 대왕님! 대왕님! 크랑 크랑 늙은 마법사다! 숨어라 크랑! 좋아, 저기 빨간 얼굴도 있어. 대왕님! 대왕님! 무슨 일이야? 그 양을 이쪽으로 유인했습니다. 지금이 크라켄을 빼앗을 절호의 찬스라고요. 잘했다. 오기만 해봐라. 매! 뭐야? 나를 왜 부른 거야, 매? 여기 카이온이 있기라도 한 거야, 매? 들킨 거야? 아니야, 조용히 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 마음에 안 들어. 크라켄을 다시 내놔. 매! 카이온을 찾기 전까지 줄 수 없다고 말했을 텐데, 매? 그러면 피코를 내놔. 피코까지 가져가려고 하다니 대결이나! 좋다, 매! 그 대결 받아주지, 세럼메카드! 후회하게 해주겠어. 그 말은 내가 할 소리. 매니멀 고! 먼저 크라켄의 점수 레드송선 50점. 이코의 점수 블랙송선 50점. 매니멀 고! 이코의 점수 블랙송선 30점. 크라켄의 점수도 30점이다. 이 최선을 다해야겠어. 매니멀 고! 그래봤자 안 돼. 비코의 점수 40점. 크라켄의 점수 60점이야. 내가 이겼어. 어? 으이. 네. 비코는 이제 내 거다매. 안 돼. 안 돼. 빨간 얼굴매. 넌 이제 내 발 아래다매. 이제부터 내 명령에 무조건 복종이다매. 대왕님. 크랑 크랑. 빨간 얼굴이 지다니 크랑. 벨 외도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헥? 거기 누구야, 매? 누가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야, 매? 벨 외도한테 들키면 안 돼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